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또 팬분이 또 택배를 또 이렇게 있는 택배 이제 직접 이렇게 영상을 올리자마자 또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여기 뭐 폭탄 들어있으면 내가 옛날에 이불 밖은 위험에 막 그짓하다가 걸린 겁니다, 제가. 어? 맨투맨 같은데? 오, 맨투맨이 왔어요, 맨투맨이. 냄새도 좋은데? 뒤에는 또 이렇게 귀엽게 꽃도 있네요. 이제 곧 봄이고 여름인데. 아, 그리고 옷이 하나 더 왔습니다. 제가 옷이 없어 보였나 봐요. 푸리님 항상 케미에서 똑같은 옷 입는 것 같아서 제가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인가? 여기 이번 꽃.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한다니까 핫브레이크와 에너지 바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 이거 뭐 이거 하나 먹고 이제 방송 이제 하루 동안 버티고. 포키라는 빼빼로를 또한 4개 정도 보내줬습니다. 이 살은 죽을 살을 뜻하죠. 아, 이거는 또 현구의 통조림인가, 현구 통조림인가 봐. 현구 음식인 것 같은데. 이또 캔을 또 4개 보내줬어요. 또 4개는 죽을 살을 뜻하죠. 저와 현구가 둘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어, 이건 또 편지. 편지랑, 이 정도 돼야지 빛이 안 오는 거야. 편지. 푸린. 이제 물 가득 마스크. 물 가득 마스크를 이제 두 개나 보내줬어요. 위백 해양 함초수, 수분 해양 함초수. 제 피부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굉장히 또 많은 걸또 보내줬습니다. 한 사람이 보내준 거예요, 이게. 여자분이 보내신가요? 이렇게 포장을 열심히 하고요. 이쁘게 택배에 넣고, 딱 여러분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여성분이 보내줬습니다. 이 남성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프린영을 생각하면서, 한땀한땀,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이분이 저번부터 페북으로, 페메로, 계속 주소를 물어보셨는데, 이분 때문에 주소를 내가 이번에 유튜브 영상에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한 거예요. 택배 영상을. 와, 근데, 와,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제 잘 먹고, 우리 형구도 잘 먹이고, 그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오늘 택배 첫 개봉기. 예, 어우, 저 생각보다 진짜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정말 놀란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 검은색을 입고 방송을 하도록 할까? 그래, 오늘은 이거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